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자,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사실 지금 시장에서 자꾸 이렇게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이렇게 쭉 간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뭐냐면 지표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실물 지표들도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일단 이런 점에 좀 중심을 두고 봐야 될까요? 예, 이슈들이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 아무래도 그 코로나 확진자의 추세가 이제 현격하게 좀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제 경제 지표 혹은 다른 뭐 발표가 되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눈여겨 보셔야 하는데. 아, 그럼 연구원이 만약에 다음 주에 코로나 확진자 확 줄어들면 이게 또 다 모든 그 이슈를 또 이제 이렇게 다 뒤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뭐 그렇다기보다 지금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아무래도 네. 그 최근까지 이루어졌던 뭐 그 생산 차질 혹은 소비 지연 등의 효과로 이제 경기에 대한 좀 둔화 요소들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회복 반등을 할 좀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이제 그런 추세,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확실히 이제 둔화가 된다면 뭐 그런 점들은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네. 좀 좋은 이제 호재로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제 그 외에 이제 내일 다음 주 장을 좀 앞두고 살펴보실 만한 이슈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밤 이제 우리 시간 오늘 밤 시간으로 미국의 이제 고용 3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서 보신 것처럼 그 ADP 민간 고용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등이 이제 크게 늘면서 이제 미국의 그 경기 고용 상황이 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와 관련한 부분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보다 보니까 일부 외신에서는 이제 미국의 3월 고용 보고서에는 또 3월 중반 그리고 후반에 들어서 미국의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네. 부분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 네. 뭐 발표되는 것을 좀 토대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예상치는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그 추정치가 악화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서 일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다음 주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1분기가 마감이 되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게 7일 날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매출이 이제 52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조 2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현재 매출액이 이제 5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6.2조 원 수준으로 일단 뭐 선방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이 예상대로 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 반면에 이제 스마트폰, TV 등 이제 가전 부분에서 좀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기업의 실적 발표이니만큼 이제 남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의 방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8일에 이제 FOMC의 의사록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이미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체적인 스탠스 그리고 구체적인 의견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아무래도 지금까지 경기의 둔화 그리고 경기 침체까지 번지는 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부양적인 기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을 달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연준 위원들 간에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공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경우에 이로 인한 좀 경기의 신용 경색 그리고 뭐 경기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향후 좀 경기 침체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과 연계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FOMC 위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을 얼만큼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걸 핵심을 좀 내용들 살펴봐야겠네요. 우리 쪽에서도 뭐 하는 있잖아요. 네, 금통이. 맞습니다. 예, 9일 날에는 이제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돼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0.75%로 동결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금융시장이 다시 좀 더 불안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또 이제 RP 무제한 매입 등을 이제 본격화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안정 조치가 시장에 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본 이후에 그런 판단들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한 그 우려가 좀 높은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이제 부양적인 스탠스는 여전히 유지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그 이번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지가 있는지 등에 좀 착안을 해서 그 결과를 좀 살펴볼 해석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현재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이거 보려면은 이번에는 인하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발언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통화 이제 확장적인 정책을 계속 보여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를 좀 점검을 해보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좀 보자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좀 각각의 상품들 그리고 여러 시장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이슈를 많이 좀 봤던 측면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음 주는 통화 정책이나 뭐 이런 경제 지표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 이야기가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쉽지는 않네요. 네. 자, 마감 결과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결과는 양대지수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요, 0.58포인트 강보합권으로 1725.44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은 5포인트 이상의 상승으로 거의 1% 가까운 상승으로요. 장중에 좀 1시 30분경에 어느 정도 좀 그 저점이 좀 크게 좀 내리기도 했지만 상승폭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빠르게 그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73.01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사항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시간별로의 움직임도 조금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뭔가를 크게 줄이지는 않았네요. 오히려 매도폭이 좀 드러났습니다. 한 3천억 가까운 현물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쪽의 움직임을 보면 수량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선물과 현물이 다른 방향을 보여줬어요. 외국인들은 매수를 꾸준하게 했습니다. 6,800계약의 매수세가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환율은 뭐 달러 인덱스가 100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달러 대비 원화는 1,230원대 다시 한번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 쪽에서 딱히 큰 해답을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여러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런 점에서 다음 주에 좀 이런 환율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는지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숙제는 많이 남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해주셨네요. 최재원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